오토바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오늘은 2월 오늘이 며칠이야? 13일. 어저께가 구정 명절이었고 설날이었고 설날 다음 날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와, 근데 옷이 덥다 야. 빨리 출발해야겠다. 지금 우리는 강원도의 평화의 댐까지 목적지로 출발할 거예요. 후딱 다녀만 올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자고요. 오늘은 완전히 봄 날씨다. 야, 오늘 날씨 진짜 환상이다. 야, 오, 이거 나 그래서 오, 진짜 아, 새끼가 씨, 아이. 펜다에 그냥 박을 뻔했어.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 바로 옆으로. 아, 내가 진짜 운전을 오래 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운데. 골드윈. 야, 여기서 가도 낙산까지 2시간이면 간다, 야. 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랭이 예쁘지? 성능 때문에 타는 거지, 뭐. 예쁘기는 공랭이 예쁘지, 핀들 딱 클래식하고. 와우, 쭉, 와, 제, 저 상황에서 팔을 내리고 코너를 도네?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누웠던데. 그늘지면 추워. 6분 남았다. 야, 터널 지나면 바로인가 봐. 아, 여기 강이, 강이 진짜 멋있다. 그림 같아. 다 왔다, 야.
여기 오른쪽 장난 아님. 기억나기. 와, 여기 되게 따뜻해. 갑자기 다른 동네 온 것 같아. 아, 그러네. 여기가 댐이었어. 아, 여기 온 지가 진짜 몇 년 만이냐. 아, 힘들어. 여기는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다리 넘어온 다리가 아니라 평화의 댐. 댐 위를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예전에는 이 위로 오지 않았었는데 저쪽 길로 왔었어. 저쪽 길. 이게 이 길이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었어 그때. 내가 옛날에 왔을 때 그 이 길로 온 거구나. 그래서 저쪽 길이 와인딩 코스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아, 저기도 와인딩이 하나 또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 일단 절로 가볼까?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지금 이용 시간이 있고 이용 시간 내인데 이게 지금 안 열고 있나 봐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카이워크도 없었는데. 겨울에 이런 날씨를 만나보기가 힘든데. 어디를? 싫어. 와, 저걸. 아,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구나. 저 밑에 뭐가 있네. 공정하긴 하네.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기분 죽이겠는데. 오토바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경사가 너무 높지? 30도? 30도 남을라? 45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40도? 근데 수문이 없으면 수위는 어떻게 조정하지? 수위 조정하려고 만든 댐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물을 아예 안 흘려보내는 건 아니잖아. 이게 내려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갈 때 이쪽 길로 가볼까? 저쪽으로. 터널 길 싫어. 추워. 빵. 자, 이제 부지런히 집에 가야겠다. 배는 별로 안 고프지? 그치? 나도 배가 별로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은데 가는 길에 좀 뭐 먹을만한 데가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깻잎 좀 엄마 싫어할걸. 맸어. 엄마가 깻잎전을 좋아할까. 출발. 왼쪽 도로로.
내려오는 산이 그냥 시원하게 생겼네. 오, 역시. 씨발, 옆에 보다가 코너를 못 봤어. 가드레일이 앞에 와 있네. 와, 여기 옆에 강 봐. 와. 아까 우리가 왔던 길로 해서 이 길로 돌아오는 코스로 전에도 몇 번 짰었거든. 아.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경치 좋은 데 있으면 잠깐 세워서 사진 찍고 싶어. 오케이. 와우. 아, 위험해. 아, 이게 아까 저기서 봤을 때가 경치가 진짜 좋았는데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치? 거기 세울 데가 있었는데 나무에다 막혀 있어서. 맞아. 아, 여기가 더 좋다, 경치. 여기 조심해야겠다, 야. 그러니까 여기 위험해. 그치? 얼마나 꺾어진지도 모르고 꺾은 거지, 뭐. 이게 한 번 꺾이고 한 번 더 꺾이는 코너들이 위험하거든. 하나 오토바이 타면서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타야 돼. 응? 오토바이 타면서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타야 된다고. 여기 조심해야 돼. 내가 너랑 같이 오토바이 타면서도 사고 날까봐 걱정돼. 노을 봐봐, 노을. 와, 완전 이뻐. 지는 애가 참 예쁘다.